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단장으로 있는 낭만시어터 음악 낭독극 카메라 루시다를 저희 오프닝 공연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여러분 앞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청년예술단에 이번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서울시 25개구 지역구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겸사겸사 이번에 이제 용산구 투어로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첫 개인 사진전이어서 더 카메라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존재론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는 사진 자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통해 이미지들의 공동체와 구분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사진은 절대적이고 고유한, 특수한 것이다. 또한 불투명하고 터무니없을 것 같은 최고의 우연성이며, 지칠 줄 모르는 표현을 지닌 순수한 우연, 고유한 비밀, 고유한 만남, 고유한 현실이다. 나는 사진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몇몇 사진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내가 확신했던 그런 사진들을 내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촬영자, 유령, 그리고 구경꾼. 내 육체가 사진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사진에는 촬영자, 유령, 그리고 구경꾼, 이 세 가지의 존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존재는 촬영자, 즉 전문 사진 작가이다. 두 번째 존재인 구경꾼은 신문, 책, 앨범, 기록물에서 사진 컬렉션을 열람하는 우리 모두를 말한다. 세 번째 존재는 유령이다. 사진을 지키는 사람 혹은 사물은 관역이고 지시 대상이며 일종의 작은 모사물이고 대상이 발산하는 환영적인 이미지이다. 나는 이것을 사진의 유령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모든 사진 속에 있는 다소 끔찍한 것, 즉 죽은 자의 귀환이 이 광경에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나는 보고, 느끼며, 따라서 식별하고, 쳐다보며,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고전적 소나타 형식처럼 나는 사진에서 스튜디움과 풍크툼이라는 두 테마를 구분하였다. 스튜디움은 라틴어로 특별히 격렬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신집중을 의미한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며 태도, 표정, 몸짓, 배경, 행동 등 교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사진들이다. 반면에 풍크툼은 이 스튜디움을 깨트리러 온다. 내가 사진을 보며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이미지가 화살처럼 나를 관통한다. 뾰족한 도구에 의해 난 상처, 찔린 자국, 흔적을 지칭하는 낱말이 라틴어로 풍크툼이라 한다. 풍크툼은 찔린 자국이고 작은 구멍이며 조그만 얼룩이고 작게 베인 상처이며 또 주사위처럼 번져진다. 사진의 풍부툼은 사진 안에서 나를 찌른다. 자신의 과거.
색광이다. 나는 모든 지식, 모든 교양을 몰아내고 다른 시선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 푸그툼은 순간적이고 능동적이며 야수처럼 웅크린다. 그것은 날카롭지만 나 자신의 막연한 어떤 지대 속에 다다른다. 그것은 예리하면서도 짓눌려있고 침묵 속에 미친다. 이상한 모순이지만 그것은 떠도는 성광과 같은 것이다. 한 색깔 청록빛 눈동자의 사진은
이렇게 하여 나는 어머니가 얼마 전 숨을 거두셨던 그 아파트에서 홀로 어머니의 사진 하나하나를 램프의 불빛 아래 바라보았고 조금씩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으며 내가 사랑했던 얼굴에 진실을 찾으려 했다. 결국에 나는 그 진실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에 매우 허약했다. 나는 어머니의 허약한 모습 속에서 살았다.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나는 어머니를 보살폈고 좋아했던 차를 주말에 따라 내밀었다. 찻잔보다는 주말에 보다 쉽게 드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최초 사진의 모습이었던 본질적인 아이와 결합되면서 나의 소녀가 되었다. 아리아드네. 사진의 본질 같은 무언가가 그 특별한 사진 속에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확실하게 존재했던 그 유일한 사진에서 사진의 고유성, 본질을 끌어내어 그것을 나의 마지막 탐구의 안내로 삼기로 결심했다. 니체는 미로적 인간은 결코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아리아드네만을 추구한다 라고 말한다. 온실 사진은 나의 아리아드네였다. 나를 사진의 본질로 끌어당긴다. 사랑과 죽음이라 낭만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진의 진실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온실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별건 아닌 하나의 사진에 불과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에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아무런 마음의 상처를 찾을 수 없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나에게 제기한다. 어느 날 어떤 사진작가로부터 나의 사진 한 장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어디서 촬영되었는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한 장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사진은 현존의 증명서이다. 사진은 미래가 없다. 사진에는 아무런 미래 지향이 없다. 사진은 과거 지향으로 역류한다.
내가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듯이 말이다. 탐색한다는 것은 사진을 뒤집는다는 것이고 인화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그것의 이면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분위기. 얼굴의 분위기는 분해 불가능하다. 분위기는 육체에서 영혼으로 이끄는 임여적인 그 무엇이다. 몇 개의 보잘것없는 사진들은 어머니에 대해 동일인이라는 투박한 신원적인 확인만을 나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온실 사진에서 나는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낸다. 즉, 나는 어머니를 되찾는다. 그래, 맞아. 그래, 그 이상은 없어.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아마 유일하고 희귀한 명백함이다. 진실을 나타내는 그 사진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존재는 그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마침내 그는 그 자신과 일치한다. 내가 살펴보았던 어머니의 모든 사진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듯 어떠한 벽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 온실 사진에서는 갑자기 그 마스크가 사라졌다. 남아있던 것은 하나의 영혼이었다. 그 영혼은 나이가 없고 시간을 벗어나 있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내가 어머니의 긴 생애 동안 매일같이 보았던 분위기, 어머니의 얼굴과 일체가 된 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사용한 것인가? 사진은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다. 미용실이나 치과에서 잡지들을 지적이는 것처럼 미학적, 경험적 습관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거나 사물의 흐름을 뒤바꾸고 사진적 황홀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사진의 광경을 완벽한 환상들의 문명화된 코드에 종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진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강한 현실의 깨어남과 대결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 1979년 4월 15일, 6월 3일, 롤란 바르테스.